이건 김대중 의원 측의 주장대로 선거 조직의 동향을 파헤치려는 조작극이었을까? 내가 생각하는 앞뒤 내용으로 봤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움직이지 않았나. 이게 걸렸을 때는 거의 대선에 떨어질 정도의 파장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승부를 걸기에는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 무렵 엄창록 주변엔 이상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어. 항상 정체불명의 상대에게 미행을 당했대. 심지어 대낮부터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엄창록의 집 위를 저공 비행한 적도 있었어. 야, 이거는 뭐 계속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네. 후보를 수행하고 갔는데 코리아 호텔로 들어가시더라고. 조직팀들을 모으라고 이제 그 집어냈나 봐요. 갔더니 조직팀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엄창록 씨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다 이거지. 그때 엄창록 씨가 못 나오고 있었던가 봐요. 집에서 뭐 집 위에 뭐 이렇게 헬리콥터가 돌아다니고 뭐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알았어. 이 사람이 이 양반한테 뭐 문제가 있는 것을.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의 증언이 있거든. 중앙정보부가 그를 회유할 때 그의 집 앞에는 육군 헌병들이 보초를 서 사람들을 막았고 헬기가 집 앞 상공에 떠서 시위를 해 주민들의 항의도 했어요. 당시 정보부장인 이우락이 당신이나 나나 오야붕을 모시는데 나는 나를 인정하는 지도자를 갖고 있었고 당신은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갖고 있지 않느냐. 나하고 일을 하자고 회유했다더군요. 야, 이거는 스카웃인데? 넘어갔을까? 아, 여기서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또 많잖아. 그러던 1971년 4월 16일에 신민당 선거 캠프에 갑자기 비상이 걸려. 왜요? 큰일 났습니다! 엄동지가 연락이 안 됩니다. 오, 뭔 일 있다. 그날은 중요한 회의를 하기로 한 날이야. 핵심 참모가 갑자기 사라진 거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 그때 얼마 안 남았는데. 결국 참모 중에 한 명이 엄창록의 집에까지 찾아갔어. 그런데 엄창록은 없고 그의 아내 혼자 울고 있더래. 어쩌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이 남편을 데려갔어요. 하루는요,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어요. 부인이 그때 네 사람이 나타나서 약간 어디 가서 좀 대화 좀 하자 하고 출근하는 날인데 모시고 갔대요. 그러면서 부인한테 곧 돌아올 테니까 돌아올 때까지 동교동에 연락하지 마시오 했던 거예요. 또 한 이틀 있다 가보니까 이미 이사가 버렸어요, 집이. 뭐야? 이틀이다 가니까 이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회유당한 거 아니야? 대선을 열흘 앞둔 날 이렇게 엄창록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아, 이상하다. 피해서 도망간 건가? 이틀 만에? 납치당한 것 같고. 엄창록의 부재에 이 캠프는 당연히 술렁였지만 선거는 다가오지. 어떻게 해?